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흔쾌히 이재명 캠프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뒷문을 통해서 지금도 알 수 없는 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수익을 몽땅 가져가게 되는 제도적인 특혜 사업입니다. 사실상 공동개발로 포장한 훌로소득 폭마전이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왜 민간 개발 못하게 하고 공공이 끼어들어서 개발 이익을 강제로 뺏어가느냐라고 저를 비난하더니 최근에는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왜 덜 뺏었느냐.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공동으로 대장동 특검법 발의안과 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경찰에 이어 검찰도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 힘, 국민의 당. 107명 의원이요. 대장동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하면서 오랜만에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이재명 지사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에서 뭐 특검법 뭐 이런 거 압박을 느낄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까? 압박이 되죠. 지금 저 추경호 국민의힘의 원내수석 부대표죠. 예. 오른쪽에 저 우리 권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거. 제목을 유심히 보십시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뭐 진상규명 그러니까 한 진상규명을 위한 하나는 국정조사 하나는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취지인데 예. 유심히 보셔야 될 게 107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103명 의원 전원 104명이죠. 예. 국민의당 3명. 그래서 107명 전원이 했다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공조 체제의 복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니 특별검사나 또는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저런 식이니까 압박은 되는 거고 또한 무엇보다도 민주당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진보 진영을 구성했던 정의당이 맞습니다. 네. 오히려 저 이재명 후보를 대해서 뭐 대국민 사과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예. 굉장히 아픈 거죠. 예. 이재명 지사 이제 수사는 얼마든지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를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려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려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 뉴스에 철퇴를 가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잘할 수 있는 곳은 검찰이죠. 근데 지금 검찰은 박범계 장관이 있는 곳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야당에서 특검 법안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나선 건 아무래도 검경 수사 못 믿겠다.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3월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여권의 유력 주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질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냐의 얘기를 말하기 이전에 예.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추정과 정황 아니겠습니까? 추정과 정황을 가지고 특검과 국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만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위 민간 사업자가 특혜 와 이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이걸 가지고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는지 관여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에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 무조건 솔직히 여론조사 1위 후보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여야가 합의가 불가능하겠죠. 좀 그렇게 따진다면 솔직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년 2월 2020년 3월 달에 검찰 내부에서 장모 관련된 문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4월 달에 고발장은 부인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황이 충분히 나와 있으니 이 문제와 예. 관련해서 그 정황적 상황을 보면 고발 사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정조사 하자, 그다음에 특검하자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라고 한 다음에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왔을 때 당연히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앞으로 한 4, 5개월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쟁점을 잡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조랑 특검 구성하는 데 말해도 꽤 많은 시간이 실제로 걸려요. 그리고 여야가 맨날 이걸 싸울 겁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딱 한 명입니다. 이재명 후보거든요. 제가 또 이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전 저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무엇인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두 분 다 해야죠. 뭐 하려면.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일견 또 예. 일리가 있어 보이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특검하고 이런 거 받기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네. 경찰에 지난 4월 달에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 했는데도 지금 5개월 지났는데 오히려 경제부에서 뭐 다른 부서로 옮길 정도로 용산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장을 하니까 경찰 못 믿겠다, 검찰 못 믿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때 경찰, 검찰 못 믿겠다고 얘기하면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이 늑장 내지는 민기적거린 건 사실로 그러니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특검에 대한 합의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야가 하는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내용과 무관하게 네. 대선이라는 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합의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날밤을 새다가 시간 다 할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예를 들면 이 사태의 실체와 무관하게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군요. 뭐 대장동 관련 핵심 인물 뭐 가족과 네. 함께 외국으로 도피인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외국에 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출국 금지 당장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출국 금지라는 게 뭔가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의혹만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사 관련해서 앵커께서 갖고 있는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찰에 대해 이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예. 예. 수상한 자금을 포착해서 경찰에 넘겼잖아요. 토스를 했잖아요. 경찰청에서는 4월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 관할서 왜냐하면 이모 씨의 그 죽었죠. 이모 씨의 주소지니까 용산경찰로 내려간 거예요. 용산경찰서에서는 처음에 경제팀에서 하다가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5달간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예. 능력이 없어서 이제 어제는 지능팀으로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아서 글로 넘겼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방법은 밝힐 수 있는 방법 이런 사건 내에서는 특별검사 이런 거 밝히라고 특별검사가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응할 리 없기 때문에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의 힘으로는 특검이 안 된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되고 남은 것은 검찰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중요 인물들이 도피를 했거나 잠적을 해버렸어요. 앞에 나오지만 이렇게 민간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부득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하는 밑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유동규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 핸드폰 바꾸고 다 언론에서 추적했지만 연락이 안 되잖아요. 예. 또 한 분 남모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그 펀드로 천화동이 4호 소유자예요. 4호. 4호가 뭐냐. 8,7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미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으로 미국 샌디에고로 출국했다 그래요. 부인은 이미 지난달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러니까 이미 조금 의심이 네. 있었던 분들은 다 튀거나 잠적한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뭐 언론과 내지는 뭐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해서 그걸 뭐 꼭 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잠적한 거죠, 예. 일단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 진행 속도도 뭐 당연히 늦어질 수도 있고 좀 추론을 해주셨지만 또 충분히 타당성은 예.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당에서는 엄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건의 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2009년 10월 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아, 그때 그랬었나요? 맞습니다. 따라서 예, 예.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라는 거고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등장인물들 를 살펴보면 돈 한 푼이라도 받았거나 또는 등장인물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리라고 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의 원인 제공자다라는 예.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은 그런 거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도 경에 소위 공영 개발을 하지 말고 민간 투자로 돌아가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 자체가 그 당시에 갑자기 LH가 이 지역을 갖다가 공공개발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당시 이제 그 한나라당이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겠죠. 신영수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압력을 넣어서 소위 민간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개발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한 1조 원 정도의 비용 자체가 민간에게 수익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지구 관련해서 소위 민간개발이란 복마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소위 공영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빌미를 준 것은 그 당시 공공개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민간 개발 비용 이익으로 넘기라고 얘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발언 내에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가 끝나봐야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당 의원들 같은 입장에서야 왜 민간 개발을 하지 않게 만들었던 배경 자체들은 민간 개발을 하라고 강요했던 이명박 예. 정부 당시의 지침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예? 예? 2010년도 아니 그 당 사업 자체가 네네. 진행될 당시에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었었는데 전임 대통령이고 다른 단 대통령이 한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잘 들었었나요? 왜냐하면 예. 그 지침 방식을 가지고 계속 2005년도부터 이거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 예. 기억은 2005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겠죠. 예. 그 이후에 2007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계속 복마전이 벌어졌던 상황이었었고 복마전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진행된 거는 언제입니까? 정확히 시작된 거예요. 2015년도 때 대통령이 누구신가요? 아까요. LH 예. 공사를 했을 때는 LH가 그 지역을 갖다가 예. 공공개발하겠다고 확정을 지었던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영수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공공개발이 아닌 방식으로 해라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그것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예. 그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들은 소위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되었던 예. 가급적 공공개발이 아닌 방식을 통해서 민간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지침 때문에 그랬다라고 예를 들면 저기 누구죠? 윤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윤건영 의원이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Q&A 자료를 뭐 배포하면서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5,503억 원 공익 환수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특정 사람들 뭐 지금 보면은 한 6명, 7명. 뭐 많으면 7명 정도. 7명이에요. 그리고 3명 정도는 한 가족이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요. 사업 배당 이익은 한 1,200억 정도밖에는 없고 1,800억이요. 네. 나머지 이제 공원 조성비나 주차장이나 IC 터널 공사비 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당이 개발될 때 수서와 이 분당 고속도로 비용도 사실 수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발 이익으로 환산을 했다. 터널이나 IC 확장 공사.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이 예전 방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했던 식으로 민간업자에게 넘겼더라면 전부 다가 예. 1조 원 이상이 네. 민간업자들이 가져갔을 것을 자기가 공영개발했기 때문에 5,50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환수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환수했습니다. 공이 환수한 겁니다. 성공적 사업입니다. 모험 사업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 그렇게 다른 분 한 5천억 더 4,400매덕 원이 7명한테 넘어간 이 구조를 누가 짰느냐는 부분에서 국민들 의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앞에 돌아가서 5,503억 원도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1,800억 원만 현금으로 성남시에 귀속됐어요. 예. 배당금으로. 나머지는 뭐냐? 제1공단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 공원 조성에 2,500억 예. 그다음에 터널 공사에 920억 기타 뭐 주차장 200억 이런 거예요. 현물로 현금으로 성남시에 귀속된 것은 1,800억밖에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한 거고 예. 나머지를 가지고 자 그래도 다 받았다 진짜 기부 체납을 받았다는 취지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개발하건 도로도 내고 뭐 터널로 내야 되는 상황 아니냐. 다시 말해 터널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성남시에 좋은 영향 기부 체납한 네. 것처럼 보이지만 터널이 생김으로써 대장동 땅에 또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높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 예. 수소터널 설명 잘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런 식의 계산이라면 수조원을 예. 경기도에 갖다 준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이의라고 보는 예. 뭐 수소터널 문제도 이런 해법, 이런 셈법이라면 곤란한 과대한 계산이고 예. 자기 중심적 계산법이다 이런 거죠. 예.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이번 대장동 의혹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 경선 기간 내내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던 추미애 전 장관 이번에도 이 지사에게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쪽 캠프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죠. 이미 그 대장동에 대해서는 대법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미 끝났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이낙연 후보 측 설문상대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뭐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가두기 위해서 들고 나오고 뭐 MB처럼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해가지고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네, 대장동 특혜 의혹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산이다 이러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고발사주 물타기 프레임을 하려는 걸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발사주 의혹이 아무래도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이 떠오르면서 좀 관심이 덜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를 도와주는 야권에 좀 도움을 주는 이런 꼴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말은 사실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두 개 별건입니다만 예. 예를 들면 고발사주 사건이 완전 묻혀버린 거죠.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근데 내용 성격을 보자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 고발사주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자기 수하에게 검사에게 고발장을 만들게 해서 그 고발장을 야권 정치인에게 줘서 다시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예. 상당히 중대한 사고예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화천대유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결론이 나서 이것에 이권이 개입됐다고 얘기한다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소위 그 공적인 권한들을 개입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예. 이 두 사건의 무게를 전 놓고 본다면 네. 앞에 부분은 진짜 그야말로 공적 권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사업인 거죠. 전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다 마찬가지로 명징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예. 밝혀내야 된다. 특히 이것은 소위 여야 대선 후보 1위 후보들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 선택권이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누르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 둘 다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되지 않게 된다면 어떤 형태든지 어느 사태가 밝혀지지 않고 내년 3월이 지나가 버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예. 결론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명확한 수사가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2010년도는 제가 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던 시점이 맞아서 제가 예.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2010년은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한 거는 2015년으로 봐야 되죠. 2010년 당시에 예. 그 공공개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예. 민간 개발로 바꾸라고 압력을 넣었던 게 예.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공공개발이 갑자기 민영이 되고 민영이 공공개발로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신동생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예. 확인됐기 때문에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이 거물급 법조인들 예. 뭐 고문을 맡을 수도 있고 뭐 자문을 맡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화천 대유처럼 어떻게 보면 자본금 5천만 원의 작은 회사인데 뭐 물론 배당금 받은 거를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 예.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서 갑자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도 툭 튀어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분의 이름이 나올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김수남 전 총장은 뭐 개인 자격이 아니다.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의 고문 계약을 체결한 거고 세금까지 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 대법관, 뭐 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분들은 정말 몇 안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회사에 이렇게 많은 고문과 자문 변호사가 왜 필요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들어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만 결국은 이 사단의 중심에 섰던 김모 트와이대천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법조 기자를 20년 이상 했다는 그분이던데 그분이 아마 아는 인맥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아마 고문을 권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소속되었던 과거에 소속된 법무법인이라고 했다는 거고 이미 다 뭐 법인 계좌로 입금됐다. 법인 운용 자금으로 사용됐다. 세금 계산서도 발급했다. 이렇게 성명하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예. 없을 것인데 제 눈에 딱 띄는 분은 사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작년 7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살아남았습니까? 5대5였죠. 대법원 전원재판부라는 게 있어요. 13명이 구성되는데 한 분은 예. 빠졌어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12명이서 표결을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대법원은 어떻게 표결을 하느냐. 전입순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최근에 전입된 대법관이 된 사람이 1번이죠. 유죄입니다. 예. 무죄입니다. 예. 이게 올라갔어요. 5대5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 가장 고참이 이때 퇴임 두 달 앞둔 권순일 대법관이 있어요. 이분이 이재명 무죄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5대5 상황이에요. 5대6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남은 게 김명수 대법관인데 김명수 대법관은 원래 대법관은 다수의 손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5대6에서 김명수 대법관이 만약에 유죄로 하면 6대6이 되죠. 이 상황을 예. 피해야 돼요. 그래서 5대6이 된다면 무조건 다수로 가요. 그건 뭐 관례라고. 관례에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5대7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퇴임하시자마자 몇 달 후에 두 달 만에 예. 대천화유라는 작은 회사의 고문으로 갔다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죠. 네. 물론 예. 여기에서 그게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의 대가라고 볼 근거나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김만배 씨의 개인적인 인맥에 저는 기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의 처신과 행동으로서 예.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고발이 네. 당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신성범 의원, 김종욱 교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